팡하! 안녕하세요, 팡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블레스 모바일 분쟁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레스 모바일의 분쟁전은 두 개의 길드가 실시간으로 전투를 벌이는 GVG 콘텐츠입니다. 정해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분쟁 지역을 선택하고 입찰한 다음에 상위 입찰 길드가 전투를 진행합니다. 승리 시 패런 분지에 적용되는 버프와 점령 보상, 일일 보상 등을 획득하며 분쟁전 중 사용된 부활 티켓의 일정량을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분쟁전은 베타 기간으로 베타 기간이 끝난 후 거래소에서 사용된 블루루메나의 일정량을 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분쟁전 입찰 시간은 각 분쟁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 후에 도전하실 분쟁 지역의 날짜를 확인하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며 분쟁전 입장 시간도 다르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쟁전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맵은 분쟁전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의 3시, 9시 방향은 각 길드의 시작 지점, 그리고 부활 지점으로 분쟁전 시작과 부활 시 해당 지점에서 캐릭터가 소환됩니다. 6시 방향에서는 분쟁 자원이 존재하며 분쟁 자원을 채취하는 자원 관리인이 있습니다. 자원 관리인은 분쟁전에 소모되는 자원을 채취하며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않고 사망 시 60초 동안 자원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길드의 자원 관리인을 빠르게 잡아주는 것도 분쟁전의 키포인트로 자원을 통해 길드원의 스탯을 강화하거나 버프를 사용하며 분쟁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공성병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공성병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습 데펜스와 공성 NCS로 나뉘며 강습 데펜스의 경우 플레이어와 공성 몬스터를 공격하고 공성 NCS의 경우 수호석과 공성 몬스터를 공격합니다. 공성병기 사용 여부와 얼마나 그 공성병기를 잘 지키느냐가 분쟁전의 승패 여부를 정할 정도이니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마력석은 12시 방향에 있는 6개의 긴 길 끝 중 랜덤으로 한 곳에서 등장하며 마력석을 파괴할 시 길드원들이 버프를 받을 수 있고 미리 선점하고 파괴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각 길드의 출발 지점 옆에 있는 수호석으로 수호석이 파괴될 시 분쟁전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줘야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일반적인 캐릭터의 피해량으로는 미미한 피해를 입으며 공성병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적절한 전략으로 공성병기를 소환해 수호석을 공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쟁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정된 업데이트 일정보다 늦게 나온 컨텐츠였지만 아마도 무언가의 오류나 충돌로 인해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패치 당일에도 입장이 안 되거나 버그 때문에 분쟁전에 참여를 못했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뭐 분쟁전 버프도 적용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꺼져가는 유저들의 관심을 돌려놓을 만한 재미와 보상을 줬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컨텐츠인 만큼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여야 했지만 결국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같았고 블레스 모바일에서 분쟁전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은 분쟁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